안녕하세요. 그림처럼 배우는 피아노 뮤지엄의 정다미입니다. 지난 시간에 만 3살에서 6살짜리 어린아이들과 집에서 부모님이 함께 할 수 있는 킨더뮤직 티칭 팁을 올려드렸는데요. 많은 부모님들이 관심있게 봐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셨어요. 그 중에서 공감가는 댓글을 하나 소개할까 하는데요. 선생님, 저는 시흥에서 살고 있는 6살 딸아이의 엄마입니다. 올 봄부터 아이 피아노 학원을 보내려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든 계획이 무산된 채 집에서만 갇혀 지내고 있어요. 처음에는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상황이 점점 길어지면서 집에서 갇혀 지낸 지 벌써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더 이상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무엇이라도 시켜보려고 인터넷을 뒤지다가 우연히 선생님의 채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가뭄에 내리는 단비처럼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요. 아이도 잘 따라하고 재미있어 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가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성구나 번호 익히기나 다른 선생님 수업을 금방 따라해요. 이미 잘하는데 그래도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속 방법을 시켜야겠죠. 저도 얼마나 잘하는지 보다는 아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보라는 선생님 말씀에 100배 공감하지만 혹 아이가 너무 쉬워 지루해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 여쭤봅니다. 당근이죠. 계속 반복하면 안 되죠. 아이가 지루해야 한답니다. 이미 잘하고 있는데 연습을 한다고 너무 많은 것을 지속적으로 반복시키면 아이들은 흥미를 잃게 돼요. 아이가 아주 잘한다면 엄마와 함께 게임처럼 하루에 한 번씩만 짧게 하세요. 게임이라는 느낌이 드는 정도 선에서만 해야지 아이들이 흥미있어 한답니다. 자, 그럼 그와는 반대의 댓글이 또 하나 있는데요. 한번 둘러볼까요? 선생님, 저는 만 4살짜리 쌍둥이 엄마입니다. 저희 아이들은 왼손 오른손 구분커녕 손가락 번호도 자꾸 헷갈려해요. 오른손 1, 2, 3, 4, 5를 가르치고 나면 왼손을 잊어버리고 왼손을 가르치고 나면 오른손을 까먹어요. 얼마나 속이 상하고 화가 나던지 놀이를 하다가 자꾸 소리를 지르게 되네요. 왜 그러죠? 제가 잘못 가르쳐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만 4살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숫자의 개념이 아직 머리에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시각적인 자극보다 방향적인 자극에 더 빨리 민감하게 반응하는 아이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시각적인 자극이라는 것은 아이가 보는 것을 구분해내는 것이고요. 방향적인 자극이라는 것은 방향을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손가락 1, 2, 3, 4, 5지만 왼손의 1번은 같은 모양으로 길이로 구분하기보다는 방향이 빠른 아이들은 오른손의 1번이 여기서 시작했기 때문에 왼손의 1번도 여기서 시작해서 방향이 같은 쪽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에 더 민감한 아이들은 시각적인 접근을 하면 아이들이 더 헷갈려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왜 그러는지 더 자세히 보셔야 해요. 가령 주변을 자주 두리번거리게 되면 아이의 집중력에 걸림돌이 되는 그 무엇이 있다는 뜻이고요. 번호를 잘 기억하지 못한다면 숫자의 개념이 아직 서있지 않은 것이고요. 손가락 번호를 자꾸 헷갈려 한다면 방향이나 시각적인 자극이 맞지 않아서 그런 거랍니다. 그러니 시간을 좀 더 두고 놀이처럼 보면서 아이의 태도나 학습 방법을 깊이 관찰하셔야 해요. 자, 오늘은 영유아들을 데리고 집에서 할 수 있는 두 번째 킨더 뮤직 두 음에서 리듬 따라치기입니다. 아이들 피아노 가르치기 전에 자주 쓰는 티칭 팁이기도 합니다. 만 6세 미만의 아이들은 아직 신경세포가 다 발달하지 않아서 작고 섬세한 것들을 정확하게 따라하기가 힘이 든답니다. 그래서 이런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피아노 한음을 보면서 정확하게 치게 연습을 시키는 레슨은 힘이 들어요, 사실. 몸을 전체로 음악을 느끼면서 리듬을 타는 놀이 같은 무술법이 훨씬 더 잘 먹힌답니다. 이 교수법은 리듬감과 청감을 발달시켜준과 동시에 건반의 자리를 익혀서 피아노를 나중에 배울 때에 금방 피아노 자리를 찾을 수 있는 효과도 볼 수 있어요. 신기하게도 아이들은 건반을 보지 않고 리듬을 들으면서 피아노를 치게 돼요. 이런 연습을 자꾸 시키다 보면 어느 악기를 배우게 되든 나중에 아이의 리듬감이 빨라지면서 음악을 듣는 귀가 발달하게 된답니다. 이 놀이의 첫 번째 방법은 한 음만 가지고 노래의 리듬을 타보는 거예요. 제가 보여드리는 영상에서는 두 음으로 했지만 처음에는 첫 음만 가지고 하게 하세요. 솔솔솔솔솔솔솔솔 계속 솔만 치고 하게 한다거나 아님 맨 마지막 음만 맞추게 한다거나
무엇이든 괜찮아요. 어머님이 하시기에 편안한 것으로 먼저 시작을 해보세요. Whenever you hear the shark, shark, you have to match it exactly on the same time. But then I can't hear it because then I'm playing piano. Hear it well. 보셨죠? 아이가 틀리는 것을 두려워해요. 어린 아이들을 지도할 때에는 한꺼번에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한 번에 하나씩 고쳐서 나가세요. 틀려도 상관없어요. 지적을 하기 시작하면 아이들은 시작도 하기 전에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 그냥 놀이처럼 어느 곳에서 치게 해도 괜찮습니다. 안 되면 손 전체로 그냥 리듬을 타게 하셔도 돼요. 건반 전체를 두들기면서. 음이 틀려도 상관없고 손 모양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피아노를 치는 자세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심지어 제 학생들 중에서는 서서 피아노 치는 아이들도 있어요. 지금은 단 하나, 리듬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1, 2, go! No! 바밤밤 whenever they start. Listen, 1, 2. Shark. So you have to matching whenever they say shark, you're gonna start the G. Got it? Can we do it? Now let's try. 두 번째 놀이는 이 시작 포인트를 맞추는 것을 해보세요. 아이가 리듬을 잘 타기 시작하면 시작하는 곳을 잘 들어가는 놀이를 하는 거죠. 어린아이의 반응 속도는 큰아이들이나 어른보다는 늦기 때문에 시작 포인트를 맞추는 것이 생각보다 많이 어렵답니다. Ready? Be ready! One, you have to start on the shark. Yes! ...살이랍니다. 오빠 둘이 있고요. 오빠 둘이 피아노를 이미 배웠기 때문에 귀로서 익숙한 노래들이 많은 아이예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보다 많이 빠른 편이랍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이 영상 속의 아이와 자녀를 비교하지 마세요. 제가 올려드리는 이 팁은 어떻게 가르치는지 놀이 방법을 알려드리는 팁이지 아이가 얼마나 잘하는지 보여드리는 영상은 아니에요. 두 음에서 리듬 타기 놀이는 음악을 배우는데 아주 중요한 과정이랍니다. 피아노를 치든 바이올린을 하든 첼로를 하든 무슨 음악이든 리듬이 없는 음악은 없잖아요. 리듬감은 음악에서 필수 재능입니다. 그러니까 이 리듬 타기 놀이로 아이의 음감과 리듬감을 발달시켜 보세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티칭 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